안녕하세요 여러분, 데이나입니다. 오늘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. 저는 미국에서 S7 플러스 512기가 블랙 컬러로 839.99불에 샀고 아이패드 트레이드인으로 190불을 할인을 받았어요. 키보드는 할인을 해서 115불에 샀으며 삼성케어 2년짜리를 89.99불에 구입을 해서 총 1092불로 구입을 했습니다. 자세한 얘기는 언박싱 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박스 에어캡과 갤럭시 탭 박스가 함께 왔는데요. 저는 물건을 험하게 다루는 편이라 그냥 칼로 뜯어버립니다. 두둥. 드디어 보이는 갤럭시 탭. 천에 감싸져 있는 상태로 들어있네요. 갤럭시 탭 S7 플러스. 이렇게 약간의 접착력으로 붙어있어서 뜯는 기분이 좋아요. 무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블랙이지만 약간의 남색도 보이는 것 같네요. 크기는 12.9인치입니다. 제 손바닥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크죠? 이 얇기를 보세요. 이런 게 미래 아이니까 보면서도 이 안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?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두께입니다. 잠시 탭은 내려놓고 구성품을 봐볼게요. 이렇게 갤럭시 탭은 펜도 함께 들어있는데요. 굉장히 가볍고 그립감도 좋게 나와서 글 쓰는 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이렇게 탭 뒤에 충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붙여놓으면 충전이 됩니다. 이렇게 기본 충전기도 들어있고요. 충분히 길어서 딱 좋은 것 같아요. SD카드도 넣을 수 있어서 핀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는 간단한 설명서도 들어있고요. 혹시 모르니까 박스 안쪽도 살펴봤습니다. 역시 아무것도 없네요. 다시 다 넣어놓고 저는 갤럭시 탭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기본적인 설정을 우선 해놓을게요. 언어는 편하게 한국어로 선택했고 저를 클릭한 다음에 와이파이 설정을 하시면 이제 설정이 마무리가 됩니다.